바밤 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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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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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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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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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이 괜찮아. 아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제메티스디아스 디아블레스도 그랬어. 내게 남은 48시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고 살아본 적도 없었고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멈추는 법이나 혹은 이렇게 좀 뒤돌아보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써서 보면 되는 건가? 우와, 잠깐만. 어? 이게 뭐지? 응? 어, 뭐야? 우와.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긴 언제 가셨지? 하지만 만약 내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곳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어떤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9월 초부터 여기 엄청 많이 갔는데.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앞으로 박소담 씨의 인생에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뿐입니다. 박소담 하면 떠오르는 인생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삭발? 19번 낙방? 네. 대답을 다 하네요. 착하다. 전회 매진? 충무로의 괴물? 아, 여기 있구나. 애늙은이. 죽음으로 향해가는 촉박한 시간.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진짜 마음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요? 기분 되게 이상하네. 약간 믿어지지가 않은. 48시간. 48시간. 잘 보내야 되는데. 잘 보낼 수 있을지 아닌지. 어떻게 즐기다 갈까? 긍정적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오우, 씩씩하다. 근데 마음은 안 누를 거야. 이거 봐, 못 누르잖아. 됐어요. 48시간. 정말로 손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거에 대해 생각은 하고 살았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끝이 나는 건가? 저 26살인데 48시간 남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살짝 억울했다가 그 억울함은 잠시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네. 죽기 48시간 전. 1. 모든 거에 있어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묘비명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하게 되면서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저는 새길 것 같았거든요. 다들 뭐 하지? 20대 여자. 아, 뭐가 있을까? 46시간. 시간 잘 가네. 벌써 8시 반이면 4시, 2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 탓인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왔다! 뭐야? 왔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침부터 이쁘게 하고 왔는데 우연히 전화해볼까? 어, 사자마! 언니! 어! 언니! 나의 소중한 사람을 그분이 시간이 된다면 찾아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침부터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침부터 이쁘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것 같지. 그래서 운동선수는 여자 아니야? 여자는 죽을 때까지 꾸며야 돼. 저도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가는데 언니는 긍정의 에너지 플러스 따뜻한 마음 뭔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온화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 때, 보고 싶을 때 그냥 무작정 연락하게 되는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예원 언니였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지냈어? 갔다 드라마 찍고 공연하고 왜 그래? 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 어? 근데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싱숭생숭했어 나를. 내가 공연하면서 언니한테 계속 보고 싶다고는 했었잖아. 근데 계속 우리가 계속 시간도 안 맞고 언니도 계속 촬영하고. 아니 안 그래도 시계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뭔데? 줄어들고 있지. 뭐야? 뭐? 뭐야? 알람이야? 어? 46시간? 뭐 폭탄 타자? 내가 오늘 언니를 보려고 했던 이유야. 뭐야? 언니가 만약에 이틀밖에 못 살면 왜 그래? 어떨 것 같아? 이틀밖에 못 산다면 갑자기 목이 메이네. 그러니까 나도 26살인데 이틀밖에 못 사는 거야. 48시간이 주어진 거야? 이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 어 그렇지. 생각나는 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없니? 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없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응. 있지. 사랑했던 사람은 있지. 내가 그만큼이었던 거야? 내가 그만큼이었던 거야? 제일 먼저 만난 거야, 나를? 그렇구나. 되게 쑥스럽네. 왜? 아니, 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봤을 때 나한테 왔다고 하니까 내가 되게 좀... 뭔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돼서 이렇게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이상한 아까 막 손이 떨리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만 급한 거지. 아니 우리 지금 48시간밖에 안 남았기 그래. 때문에 굉장히 해피해야 돼. 뭐 할까? 그래 나도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언니 오기 전에 우리 그때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 언니 매니저분 찍어주셨었나? 그때 그치, 사진? 그치 그치. 좀 잘 못 찍었지. 각도를 잘 못 맞추더라고. 너무 여백이미를 살려줘가지고. 사진도 남기자. 최대한 알차게 보내야지. 너가 만약에 지금 48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이상형을 만나게 된 거야. 48시간이 남았는데? 48시간이 남았는데 이상형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좀 잊고 살았던 거 같아. 근데 언니는 얼마 전에 이런 게 이상형인가?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 만났어. 그러니까 봤어. 정말 인생의 새로운 경험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 그래? 너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48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말할 거야? 뭐 이상형이라고?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나랑 시간을 보내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말해야지. 48시간밖에 안 남았네. 그치. 설레이면서도 슬프겠지. 그렇지. 처음이자 마지막. 뭔가 언니랑 얘기를 하면 뭔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차분한 사람이니까 나를 또 한 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괜히 언니한테 더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한 작품이 있어. 단막극인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의 그런 따뜻함이 컸던 작품이야. 인스타그램에 감독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막 이렇게 올렸는데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은 거야. 뭐? 감독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 진짜? 응. 그때 정말 I need some sleep. You can't go on like this. 내가 그 보고 싶었던 때에 끝까지 노력을 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오늘 하루가 이런 것 때문에도 너무 소중한 거구나.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꼭 표현을 해야겠구나. 불현도 딱 그냥 생각난 누군가가 있을 때 이제는 갑자기라도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 요새는. 맞아. 그거를 자기가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너는 이걸로 조금 느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너 오늘 언니한테 전화 잘했네? 응. 나한테 해줘서 너무 감동이야, 사실. 그래. 간지러워. 그래? 이제 다 온 건가? 다 온 거 같아. 이제 그럼 우리 맞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 그럴까? 다시 우리 너무 딥해졌어. 그러니까 깨어나 빨리. 깨어나. 잠깐. 깨어났어. 깨어나. 가자.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지. 그들을 뭐 직접 찾아뵙고 그들한테 많이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저희 둘 다 표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역시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